6,000만 원짜리 선글라스 하나 때문에 또 큰 싸움이 날 뻔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야. 아니 컨스모 중에서도 아주 정말 또 고가 컨스모야. 와, 뭐 7만 원이라는 돈이 작을 수도 있고 큰 돈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선글라스가 사고 싶어서 수소문을 해서 남대문 가서 어떻게 되게 저렴하게 구한 게 7만 원이에요. 그거를 딱 사고 너무 뿌듯해가지고 첫 착용을 하고 친구들 만나러 딱 간 거예요, 놀러. 그래서 그때 있었던 친구가 똥, 딱까리 없었나? 아, 별명이죠, 딱까리는? 아, 별명이죠. 별명이죠. 죄송해요, 실명은 얘기할 수 없어서. 나군? 거의, 아저씨, 멸치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친구들 별명이군요. 반찬종이네. 거의는 잘 우는 친구인가요, 혹시? 꺼이꺼이? 네, 그쵸, 꺼이꺼이. 꺼이꺼이. 아, 꺼이꺼이. 똥은 키가 작은데 남자의 똥자로 말하는 거야? 똥은 똥을 왜 똥인가요? 변을 자주 싼다거나 지저분한가요?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기찻길에서 똥 싼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과하게 술 먹고 저는 이제 선글라스 여기다 알잖아요, 여기다. 딱 걸었어. 밤에 쓸 수는 없으니까 뻔히 보이게, 끼는 곳. 보이게 딱 이렇게 끼고서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네. 건장한 청년 두 명이 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술 먹고 괜히 같은 좁은 공간인데 에이씨! 우리 술 마!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옆에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얘가 옆에 딱 그걸 보다가 얘가 이제 계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쪽에 친구 한 분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근데 말리는 게 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게 잡아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되게 또 갔죠. 또. 이게 계속하는구나. 힘을 주니까. 일단 내려. 아, 그 막 이렇게 시계를 벌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 친구한테 야 안 되겠다 오늘 싸워야겠다 싸우자. 안 좋은 거니까 싸워야 되겠다. 싸우자. 미칠 것 같다가 싸우자라는 뭘 말도 뭘 싸워 됐어 얘 뭐 이러는데 마무리 되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 친구들 들어갔어요. 야 술 한 잔 더 먹으러 가자. 내 선글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그 남대문까지 나와서 10만 원 리미티드.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 찾아봤어요. 없어. 와 이거 야 못 간다 나 지금 이거 찾아야 된다. 막 쳤다가 그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카페트가 하나 깔려 있었는데 카페트를 들추니까 그 안에서 찌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또 간 거예요. 아이고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말 발만하네. 난 이대로 못 간다. 오늘 싸우자. 그래서 혼자 뚜벅뚜벅 들어갔어요. 그 술집에 앞에서 딱 서갖고 야 너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앉아있던 사람 다 일어나더라고요. 동창회구나. 둘만 나오라 했는데 다 일어났어.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시다발적으로 남자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말만 하고 나갔죠 일단. 네? 나와 하고 따라오면서 이제 막 욕 나오면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여자의 한 명이 학교 후배가 있었던 거예요. 아, 성우 씨 학교 후배. 야. 네, 그 학교 후배가. 저 오빠 우리 학교 오빠라고. 그 제가 좀 동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동안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래서 훈훈하게 동안이었어.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결국은 활금은 하나도 없어. 그건 사실이네. 결국에는 첫 번째 사연은 직거래를 했고 해피엔딩이야. 동안으로 마무리되고. 싸운 것도 하나 있어요. 싸운 거. 실제 싸운 거? 확실히 싸웠나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 싸운 거 뭐예요? 뭐 때문에? 감자탕 먹다가 그 군대 가기 전에 네. 삭발하고 있던 그 무리들이랑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랑 근데 또 친구 한 명이 또 객기를 부린 거예요. 술 먹고 저기서 하도 떠들고 그러니까 항상 저 신발을 벗고 있거든요. 어디 앉아 있으면 상황을 보니까 아 오늘 싸워야 되는 날이 싸워야 되는 날 싸워야 되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가서 신발을 신고 운동화끈을 혼자 머릿속에 영화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장엄한 음악이 머릿속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싸울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성스러운 의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딱 하고 싸움 딱 붙었어요. 안에서 우창창창 하면서 이제 막 바깥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데 때마침 그때 비가 내렸어요. 거리에 비열한 거리. 그때 이제 친구들이 한 컷 한 컷씩 보여지는데 뭐 막 쓰레빠 타타타타 소리 나고 뭐 한 명은 뭐 꺼이라는 친구를 경찰 업어치게 하고 그때 경찰 업어치게 했는데 지금 경찰이 됐어요. 그 와중에 똥이라는 친구는 상대편에 같이 있던 일행 중에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말리잖아요. 아 오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싸우다가 싸우다가 상대편 여자한테. 야, 꼬신 거야, 꼬신 거야, 꼬신 거야. 꼬신 상대표 여자가 오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의무가 주나. 이름이 뭐니? 뭐 이러면 이러고 있더라고요. 똥이라 친구가 잠깐. 네. 이게 어떻게 해요? 오, 지금 무슨 정당한 이유 이런 것보다 약간 자빈들 스타일이에요. 자 근데 유아인 씨가 이시연 씨를 가장 까는 배우를 꼽았어요. 꼽은 이유가 여자를 너무 밝히는 상남자라서. 또 어떻게 밝히길래? 아니 또 밝힌다기보다는 밤이 그를 찾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찾아요. 네. 혹시 밤이라 하면 그 밤이 영어로 나이트니까 혹시 나이트의 형태자. 나이트는 또 그렇고 이제 클럽 쪽이나. 아, 클럽. 요새 클럽 가면 어떤 춤? 그래, 그 춤 한번 보여줘요. 어떤 삼신 춤을 출 때 그걸 어떻게 밟아요? 저는 약간 좀 점잖기 때문에 춤을 추거나 하지 않고요. 벽에 붙어가지고. 아 그런데 그런 거라도 보여줘. 자세한 거. 기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우리 저기 우리 저 작가 여기서 좀 춤 좀 추고 있어봐. 저 우리 저 그래, 한번 해줘 봐요, 좀.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 저 음악 줄 테니까 좀 해봐봐요. 클럽 음악 좀 주세요. 잠깐, 뭐예요? 춤을 과도하게 추지 않아요. 그냥 뭐. 오, 진짜. 오, 많이 쳐봤는데? 자, 자, 자. 오늘 가는 거니까. 어? 아, 계속 치고. 자, 자, 자. 그렇지. 다가간다, 다가간다. 오! 아, 이 친구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이거? 야, 수고 많았어. 거죠. 아, 우리 작가가 좀 놀았구나. 아유, 의상 자체 오늘 신경 썼잖아.